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제가 성경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모든 사람을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어디에 가두어 두셨다?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다른 번에 한번 볼까요? 너무나 이상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말 잘 듣고 착하려고 그래도 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말을 안 듣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못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무슨 말일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같은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이 죄죠. 이제 같은 말이에요. 순종 못 하도록, 순종할 수 없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괴상한 말이 있다는 걸 꼭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혹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30몇 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혹시 여러분 성경 보고 이런 거 보고 무슨 소린가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자, 고민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즉, 순종하지 못하게 불순종,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신 그 목적은 뭐라고?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순종을 못하나니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 둔 것,
그런 상태에 있게 말 안 듣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말 안 듣도록 해가지고 자기 말 안 듣도록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부터 좀 이해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근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려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공식은 뭐요? 구원의 공식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 잘 들으면 구원하신다는 공식이야. 우리의 공식이야. 근데 사도 바울도 그 공식대로 살아왔어.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그 말 잘 들으면, 순종 잘 하면 구원하신다는 공식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 공식이 뒤집어졌어. 이제 이런 것을 거듭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났어. 옛날 그 공식. 누구나 다. 하나님 말 잘 듣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그 공식이었어. 아직도.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 말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은 것 같아요. 참, 저도 이 말 가지고 사람들이 좀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는데도 그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설명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분들이 아마 바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바로 설명을 해도 누구 공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 공식에 어긋나, 그렇죠. 어긋나, 아직 그 설명을 듣고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근데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공식이, 여러분의 공식이 이 공식으로 뒤집어져야 돼. 예. 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 한 절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같은 말이 뭐냐면, 죄가 들어온 것은 기억납니까? 아니, 미안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죄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상한 말 아니에요.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죄를 안 짓도록 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것이 우리들의 공식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제 알았다. 그게 뭐냐. 와, 내가, 사도 바울은 자기 딴에는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 율법대로 뭐 한다? 행동한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율법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동을 하고 살면 그 행동을 순종이라고 생각했거든. 그 순종하고 살면 내가 순종을 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다. 라는 공식 속에서 살았어. 이제 그런 공식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신학
용어로 만들어 놓은 거는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는 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간단히 줄여서 행위 구원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천국 가지. 이게 이제 행위 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뭐를 은혜를 긍휼을 구원을 베풀려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죄 아래 가두어가지고 죄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가두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이때까지 쭉 강의한 것은 사실 여러분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인 줄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어요. 자, 우리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두어 놨다라는 그 말을, 그것을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어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가 만드셨어요? 이 지구에다가 만들었어. 근데 이 지구는 어떤 곳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 지구는 사단이 이미 와 있었어. 사단이 왜 와 있었게? 하늘에, 천국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용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부부 싸움이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 세상의 전쟁도 다 뭐 충돌이에요? 의견 충돌이에요. 의견 중에 제일 거대한 의견을 뭐라 그래요? 이념이라 그럽니다. 이 이념이 다르면 전쟁합니다. 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참, 대한민국이 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 또, 민주주의라는 참 큰 선물을 누구한테 받은가요? 미국한테 받은 거예요. 예.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항복하니까, 그 전에는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일본의 치하 속에서 천황폐하, 그러니까, 일본의 일본도 민주주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정복돼가지고, 예, 일본의 속국이 돼가지고, 일본의 압제하에, 일본의 독,
억제하에 살고 있었는데 일본이 콱 패망하는 바람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들어버린 거지. 참 이거는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독재자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독재하에 있다가 민주주의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피가 흘러야 됩니다. 피가 흘러야 돼. 그래서 영국도 민주주의 하려다가 뭐요? 뭐 한 200년 피를 흘렸습니다. 프랑스도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이 언제 없어졌어요? 프랑스 혁명 때. 그 왕이 없어져야 민주주의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영국도 왕정하고 공화정하고 전쟁했어요. 우리는 왕 싫다. 그래가지고 요즘도 영국에서 무슨 말 나오고 있어요. 왕 이제 없어져라. 네,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왕정하고 공화정하고 그 공화파하고 왕당파하고 계속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누가 어느 쪽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전쟁을 하다가 양쪽이 다 지쳤어. 그래서 타협한 형식이 지금 영국이에요. 그래, 왕도 인정하자. 그러나 체제는 뭘 하자? 민주주의를 하자. 그래서 그걸 입헌 군주제라 불러. 아시겠죠? 군주도 있고 헌법도 있고. 군주가 있으면 본래 헌법은 없어요. 그렇죠. 왜?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헌법이니까. 그래서 입헌 헌법도 세우고 군주도 인정하고. 그래서 유럽에 대한 왕정 아니었어요. 그래서 벨기에, 뭐 프랑스, 뭐 독일, 뭐 다 왕들이었어. 그래서 영국본을 보고 다 뭐예요? 입헌 군주제가 된 거예요. 스페인, 포르투갈, 뭐 완전히. 예. 자, 다른 나라들이 그 민주주의가 들어온 이유는 그 뭐 때문에 민주주의 정신이 들어온 것은 성경 때문에요. 성경은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용하면 이제 성경을 해석을 다르게 하면 황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황제님이 누구요? 교황님이야. 그래서 그 교황님 하다가 이제 뭐가 터졌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터져. 이거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평등하게 본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일 먼저 헌법에다가 명시한 게 누구예요? 미국이요. 그래서 미국이 왜 그랬어요? 이제 영국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배를 타고 가가지고 살고 자기 나름대로 힘써서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돈도 수입도 좋고 이러니까 영국서 어떻게 세금 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국서는 그때 미국 동부 그 지역을 뭐라 불렀어요? 새 영국이라고 불렀다고. New England. 그 너희는 영국이니까 세금 내. 그래서 못 내겠다. 그러다가 독립전쟁이 붙은 거예요.
참 놀랍죠. 영국이 분명히 이겨야 돼. 아시겠죠? 왜 영국 그, 군사력은 대단했으니까. 근데 영국이 져버렸어. 지금 마치, 어떻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러시아가 이겨야 돼. 그렇죠? 힘으로 치면. 근데 이게 지금 휙 돌아가지고, 지금 푸틴이 쫓겨나냐?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참. 그래서 피 흘리고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예, 많이 죽었잖아. 그래서 미국이 독립전쟁에 이겼어. 프랑스도 뭐예요? 프랑스 혁명.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왕을 사형시켰잖아. 근데 우리 이 한국은 참 평화롭게, 민주주의가 되려고 일본 압제하에 있었는지 하여튼, 그래서 피 별로 안 흘리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소련이, 그렇죠? 그때는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었죠. 소련 연방이야. 스탈린, 뭐, 이런. 장악하고, 이제,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와 버렸고, 소련에 의하여. 남한은 뭐예요? 미국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남북 간에 뭐 하고 있어요?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냉전 상태야. 휴전 안 해요. 종전 아니거든. 그리고 남한 안에서도 또 이 이념, 의견 차이란 게 이렇게 무섭다. 그 의견 차이가 어디서 시작했냐? 천국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사랑이냐, 은혜냐, 법이냐 이게 붙은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대로만 하면 뭐가 없어진다? 질서. 그래서 사랑을 마치 무질서로 보는 그런 관점.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면 우주는 무질서하게 된다. 라는 관점. 그래서 법이 있어야 된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고, 무질서해지지 않게, 즉, 죄 짓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지으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형벌을 가해야 된다. 그 사상과, 원수도 사랑하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는 이 두 이념이 부딪힌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하늘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 사랑.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는 하나님 쪽하고 그쪽을, 하나님 쪽을 대표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율법 쪽은, 루시퍼, 루스벨이라는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 천사장이, 아, 우리는 사랑만 가지고, 나가면 이 우주 정부는 몰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질서. 해지기 때문에. 네. 하나님 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벌을 줘서 질서를 세워봐야
그것은 뭐다? 사망이다. 왜? 율법을 가지고 이거 어기면 벌 받을 줄 알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지. 두려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다 두렵게 만들면 스트레스 쌓여 안 쌓여요. 그래서 유전자 꺼지고, 그래서 율법은, 율법을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러요. 죄와 사망의 법.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뭐예요? 악한 자나, 그 사랑을 줘서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다, 뭐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그, 뭐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 그래.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되면, 율법이 있을 필요가 없고, 진짜 질서는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는 질서가 진짜 질서다. 그것을 사랑의 법, 최고의 법,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랑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8장 가면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의 전쟁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이제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제 그 사단이 주장한 법은 뭐예요? 조건적으로 법을 줘야 된다. 안 지키면 벌 줘야 된다. 그 우리 쪽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누구의 가담하, 누구를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 사단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쳐있냐. 왜? 왜 그렇게 돼버렸어? 사단이 이 지구를 어떻게 지구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부하 천사들을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악령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악령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땅은 어떻게? 창세기 1장 2절. 그렇죠. 이 땅은 뭐예요? 흑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곳이었죠. 빛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구를 뭐로 싸고 있었어요? 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그 지구를 싸고 있는 물,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말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영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큰 용이 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그가 어디로? 땅으로 내 쫓긴 거죠. 그래서 이곳은 사단과 악령들로 가득한 곳이야. 그래서 무속이란 게 여기에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구 이외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놨으니 아담과 이브는 이 악령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즉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즉 하나님이 그 악령들을 보내서 이렇게 가두어 놓은 곳에 우리를 창조했으니 여러분 감옥 안에서 태어나면 감옥 안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모든 죄인들이 다 감옥 안에서는 뭐예요? 비정상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본성이 누구의 본성? 사단의 본성.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맨날 법 만들잖아. 왜? 이 법 안 지키면 벌 주려고. 그래서 뭐를 잡아야 된다? 질서를 잡아야 된다. 옳은 말이지. 그 말이 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말은 뭐예요? 100번 옳은 말이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을 가시면서 내가 꼭 약속한다.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깨닫게 하겠다. 왜? 우리로서는 못 깨달아. 자, 그래서 이제 땅에는 누가 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귀신이란 말이 있어, 이곳은. 그래서 제사도 누구한테 드려? 귀신들한테 드리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인간을 지구상에다가 이 사단이 와 지배하는 이 지구상에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죄 아래 뭐예요? 가두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본성이 누구의 본성이야? 사단의 본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의 본성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경의 사상은 민주주의야, 사실은. 자본주의란 말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참 자본주의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지금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썩으니까 사회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썩으면 어떻게 돼? 빈부의 격차가 자꾸 커지요. 그렇죠? 너희들만 부자로 사냐? 우리도 같이 살자. 그래서 공동부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공동부유.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뭐를 잃어버렸어요? 자본주의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기독교가 있어야 돼요. 왜?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나눔하면 그거는 뭐예요? 썩어요. 나누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거기에는 법도 필요 없고, 그죠.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꽃을 피웠던 이유는 지금은 미국도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왜?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표가 더 많아져 가고 있어.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았어.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잘 됐지. 근데 자본주의가, 사랑이 점점 없어지니까, 점점, 자본주의가, 이렇게, 그렇죠. 이 썩은, 지금 완전히 썩은 자본주의예요, 지금. 그, 이게 계속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세계 1%가 그 부를, 뭐, 40%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계 전체의 부를, 1%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뭐예요?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그 말 맞다고. 100번 맞지. 공동부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러나, 그거는, 나누자. 공동, 다 같이 잘 살자. 라는 것을 사랑 없이 하면 그거는 썩는다, 이 말이야. 자본주의가 썩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썩은 이유는 왜 썩었어요? 사랑이 없어졌어. 부자들이 돈만 자꾸 걸고 모으는 거야.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더 많아지고. 그게 이제 사랑 없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사회는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네 능력 발휘해서 마음대로, 벌만큼 벌어라. 그 자유를 주고, 거기다가 뭐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나눠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로 어떻게 환원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자본주의는 썩을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가 망하게 됐다. 지금은 자본주의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회주의. 그래서 사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런데 사회주의 나누자 하는데도 무엇으로 나누자? 법으로 나누자. 안 나눈 놈은 뭐예요? 벌받을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어떻게 다 떠나는 거야. 그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공동부유 하니까 능력 있는 정말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떠나고 있다고. 이제 그래서 이게 사랑 그 왜 그래요? 나누기 싫다 이거지.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 벌면 뭐 해? 다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나도 일 안 해 그럼. 그럼 누가 돈 벌어? 지금 그래서 자본주의도 망해가고 있고 사회주의도 어떻게 망해요? 북한 보세요. 진짜 베네수엘라 다 망했잖아. 사회주의도. 그러니까 뭐가 다시 들어와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 속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은 율법적 의학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방법, 법으로는 안 난다. 뭐로만 난다? 사랑으로만. 생명으로. 모든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면 저도 뭐 정치, 경제 이런 거는 뭐 문외한인데도 이 성경하고 딱 맞춰보면 뭐예요? 와, 같은 이론이야.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로 공부해볼 만한 책. 이거 했다고 뭐 학위는 못 받지만은, 그러나, 아, 이 온 이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뭐라? 길이요. 이 길로 가야 돼. 이 사랑의 길이 아니면 그건 길이 아니야. 다 엉뚱한 길로 가면 법의 길 뭐 일로 갔다간 다 망해. 사랑의 길 내가 가는 길이 맞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길 위에는 다 뭐예요? 가봤자 뭐예요? 죽음이야. 사망이야. 생명이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거짓이야. 그걸로 가는 건 길이 아니야. 그래서 바로 사랑만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듣고 나니까 이 상구 박사는 좌판지 우판지 잘 모르겠죠. 그런 거예요. 진리는 그거예요. 왜? 진리는 자유도 주고 능력 있는 사람, 벌 수 있는 사람 팔아라. 그래가지고 사회로 돌려. 그래서 미국은 그 사회 환원이 참 잘 되고 있어. 왜? 다 교회니까. 응? 뭐 골목마다 교회. 근데 이제는 교회 사람이 없어. 한국 교회는 사람이 꽉꽉 찼는데 뭐가 없어요? 다 뭐요? 서울대학 뭐 이걸로 꽉꽉 차 있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없고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중요한 거 오늘 배웠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곳, 이 지구에 창조되었으니까 우리는 죄 안에 뭐요? 가두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는 창조되었다. 질문이 그겁니다. 왜? 왜 우리를 여기다 창조했다? 왜 우리를 죄 안에 가뒀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렇죠? 지구 안에다가 인간을 창조하며. 그래서 인간은, 이제 악령들은 다 천사들이죠. 그럼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뭐예요? 네, 한 단계 낮은 존재야.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글거리는 게 다 악령, 악의 천사들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 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지구상에다가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이 악령들처럼 사단처럼 사단의 생각에 완전히 동조되고, 그래서 죄인이 돼서, 그래서 그게 가두두셨다는 말은 이 공간적으로도 가두어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무어적으로도 가두어졌어. 예, 네, 사상적으로도 가두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라고. 우리를 벌 주려고가 아니야. 자, 그러면 사단이 주장하는 것은,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생각이 다르면, 뭐, 벌 줘야 된다가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단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죄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다 뭐요? 죽여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사람을 창조하실 리가 없죠. 다 죽일 거 뭐 하려고 창조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님 자신이 창조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가두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뭐예요? 알았고,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변질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없다는 그것도 뭐예요? 알았고. 그럼 창조해봐야 죄인을 창조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죄인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럼 뭐 하려고 창조했냐? 사단은 죄인이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해서 죄인이 되도록 해가지고 죄 아래 가둬두셨냐?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긍휼을 베풀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사단의 사상과 사단의 생각은 뭐예요? 예, 율법 안 지키면 다 뭐예요? 죽어야 돼. 그게 오라. 하나님은 율법 안 지켜도 못 지켜도 어떻게 구원하겠다. 그 대신 누가 죽겠다? 하나님이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를 각오한 거요? 내가 죽겠다.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증명하겠다? 나는 어떤 죄인도, 어떻게, 어떤 죄인도 죽이지 않는 모든 죄인. 그래서 죄인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예요?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죽겠다. 어때요? 네. 지금 하늘의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의, 오르심이 뭐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강력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 사단의 말도 맞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 사단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천사들이, 3분의 1의 천사들이 다 사단 편에 가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사단 편과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여러분. 그게 반란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온 세상도 다 반란투성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반란 때문에요. 다 뭐가 달라? 이념 차이야. 그래도 다, 뭐, 코끼리 죽여가지고 상아 잘라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무기 사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요즘 무슨 코끼리가 나와? 상아 없는 코끼리가 태어나고.
참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주가 조건적 사랑을 추종하는 즉 사단을 추종하는 그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을 따라가자는 그 무조건적 사랑 즉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 즉 은혜와 무조건적 사랑은 은혜죠. 차별하지 않는 사랑, 은혜. 자격 없어도 구원하는 사랑, 은혜. 그 다음, 아, 그거 안 된다. 율법이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에 투쟁이 붙었다. 이 말이. 그래서 이 세상은 은혜라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안 되잖아. 그런 놈은 벌 줘야지. 이게 우리들의, 우리들의 뭐예요? 본성이야. 우리들의 본성은 율법적 본성, 사단적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적 질서를 부르짖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단파와, 즉, 조건적 율법파와, 무슨 파로? 네, 무조건적 사랑파로 분열이 되어 있다, 이제. 은혜파로.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분열이 되어 있어. 자, 그러니 하나님의 목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뭐가 목표겠어요? 통일. 천국이 분열되어 있으면 안 돼. 통일이에요. 이 천국의 우주의 통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우주 통일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통일되어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우주가 통일되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우주가 통일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뭐예요?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 박수!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성경에 통일, 우주를 통일하려 하신다는 말이 있게 없게.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만은, 저도 오랫동안 제가 40년을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이걸 그렇게 자주 봐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에베소서 공부할 때 따로 예정하신 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즉,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돼야죠. 그렇죠? 그래야만 이 조건적, 율법적 그 사상이 어떻게 돼버려요? 없어져야지. 그래야만 이 세상에 의견 대립, 이념 대립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거를 하시는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고 조건적 그 율법적 그 율법이 그렇게 있어도 법만 자꾸 많아져 안 많아져. 그 율법 사상이 없을 때는 사랑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어. 근데 이제는 뭐요? 법에다가. 이제는 변호사가 있어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부터 한마디도 못해. 얼마나 웃겨요. 자, 그래서 이제 법 하고 나한테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일되게 와 저 예수님 저 사랑이면 법 필요해 없어요 필요 없이 누구하고 싸울 일도 없고 사랑은 뭐예요 어떤 사랑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섬기려 왔다. 우리가 서로 섬기려는 사랑을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법 필요해요, 안 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가장 행복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주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그 통일에 통일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뭐가 된 거요? 우리가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그 율법적 관습, 그 사랑의 생각, 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다 지금 본성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미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다 우리가 이기주의 욕심쟁이가 돼가지고 내 욕심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밉고 네 이런 유전자 다 꺼지고 죽어가고 있잖아. 그 죄 본성, 죄 사망으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 돼도 얘를 조건 없이 구원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계획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구상에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와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불쌍할까 말까.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마약을 하니까 아빠로서 또 감옥도 가고 아빠로서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내 아들 딸이 마약을 시작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고통. 제가 그냥. 막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이 두 손을 모으고 막 그냥 방바닥에. 그러나 저는 사단이 우리 애들 왜 그렇게 괴롭혀요? 뭐 때문에?
나를 괴롭히려고. 아시겠죠? 그걸 아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은 안 나와. 이 아빠가 하나님을 전하는 뉴스타트를 하려고 결심을 했으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 안 놔두겠어? 그러니까 애들 괴롭혀서. 막 그때는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순간들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 믿는 거 때려칠까? 이런 생각은 제가 안 해봤어요. 왜? 때려칠 수가 뭐요? 없어. 어디로 가, 내가? 옛날로 돌아가? 아, 싫어. 그렇게 돈 잘 벌고, 그렇게 재밌게 살았다고 해도, 그때처럼 뭐요? 허무감에 사로잡힌, 근데 지금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허무라는 건 있어 없어? 구원받고 지금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 될 것이고, 이 희망, 이 확신, 이거는, 이거를 안 해. 뭐, 그럴 수도 없어. 왜? 그렇게 되게 돼요. 뭐요? 있잖아. 그렇죠. 근데도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술을 완전히 끊었는데, 술이 막 땡기더라고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막, 일주일마다 막, 매주마다 비행기 갈아타고, 강의 장소가 다르니까, 도착하면 일주일씩 하니까, 아시겠죠? 그럼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요, 그때, 이제, 술을 줘요, 술. 조그만 병, 아주 그 이쁜 병. 근데 막 그거 한 병 달라고 그러고 싶더라고. 너무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야,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어. 죽고 싶으면 뭐요? 내 몸에 해로운 게 자꾸 땡겨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면 건강식 땡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근데 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뭐예요? 다,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제 다 마약으로부터 벗어났죠. 이제. 그럼 제가 벗어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구상에 사단과 악령들 속에 우리를 창조하고, 이렇게 해서 악령들이 마약쟁이로 인간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런데 이거 해야 돼. 왜? 우주를 어떻게 해?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일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무엇을 믿어? 우리는 무조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렇죠. 응. 하나님 무조건 구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지. 자기가 괴로워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다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괴로우면 막 하나님이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한테 욕이 나오더라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욕하자, 욕해버리자, 그냥.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산속으로 가가지고, 뭐, 이제, 쌍욕은 안 했지만, 욕이죠, 뭐. 뭐 하세요!
하나님, 어? 왜 이렇게 괴로워요? 어? 빨리 해결 좀 하소. 예,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해요? 믿음 있어야 됩니다. 삿대질 같은 거 하면 하나님이 이 자식이 누구한테 삿대질이야? 그런 하나님은 믿으면 삿대질 못하지.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지구상에 자기가 창조한 모든 인간을 조건 없이 구원하셔야 돼요. 조건 없이 구원하려니까 뭐예요? 자기가, 어, 자기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은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우주 통일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공대라고. 특공대는 여러분, 특전사 있죠? 특공대는 주로, 어? 해병대도 있지만, 주로 뭐예요? 예, 비행기 태워가지고 어디로, 어디 가서 떨어뜨려? 적중에. 그 여기가 적중이에요. 적군 중에. 가운데 떨어뜨려. 그러면 죽을 확률이 뭐예요? 너무너무 높아. 그래서 죽어도 부활시킬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이제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말 잘 들어야 천국 보낸다는 말이, 네,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이런 거를, 이 내용을 알면,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일의 동역자? 우주 통일하는 일의 동역자.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천사처럼 돼가지고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 뭐냐? 우리 우주에 그 있는 존재들은 이런 고생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특히 암 걸려본 사람들은 아마 제사장 중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 중에 더 알아주는 제사장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런지 알아요?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위치가 되는 거를 확실하죠. 그렇죠. 우리가 되기 싫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고통을 누가 제일 잘 알아? 우리가 제일 잘 알아.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여러분, 무조건, 구원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셔야 돼.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아, 그러면, 지금부터 술 먹자. 무조건이라. 그거는 이 무조건적 구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무조건적 구원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고 싶어져.